목소리가 들리신다면 보라색 하트를 올려주세요. 아예 내꺼 아예 내꺼 끄고 이분들은 헷갈리니까 빨리 끄고 아니, 그 목소리가 들리네.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 옆에서. 어? 네. 어? 아니 왜가 아니고 빨리 어? 왜가 아니고 아니 뭐하니 이거 헷갈린다니까. 아 지금 숙소에 있고요. 누워서 브이앱 보이스 온리를 켰고 영훈이 형도 지금 많이 심심해서 영훈이 형이 계속 보이스 온리 하자 보이스 온리 하자 막 이래가지고 근데 또 트는 건 또 제 걸로 키라고 해가지고 형구야 그날 공연 올 거지 하시는데 제가 안 가면은 누가 기타를 쳐요. 용창강 형 그 책 읽을 강연 언제 같이 할 거예요? 나 형이랑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약속해놓고 지금 몇 개월째 책강을 못 하고 있어 형 때문에. 형이 안 와가지고. 에? 하자. 언제요? 정확히 날짜를 알려줘요. 정확히 스케줄 보자. 형 다빈치 코드 그 읽었어요 다? 어? 그 책 다 읽었어요? 다빈치 코드 거의 다 읽었어. 그거 1권? 어. 무슨 내용인데 하나 둘 셋? 그거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잖아. 그런 내용은 아닌데. 야 맞아. 몇 페이지 읽었어요? 몇 페이지? 형? 어? 몇 페이지 읽었어요? 몇 페이지 읽었냐고? 예. 네. 아니 그건 내가 못 외웠는데. 아 형 영화 뭐 보냐요 위부들이. 어? 영화 뭐 보고 있냐요. 뉴문. 뉴문이 뭐야? 트와일라이트. 아 트와일라이트. 그걸 왜 봐요? 그냥 또 보고 싶어서. 어허? 형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. 어? 너 뉴문 안 봤음? 나 뉴문 트와일라이트 그거 봤지. 나 이거 다 봤는데. 에? 그 늑대랑 뱀파이어랑 싸우는 거 아님? 그거? 뉴문 재밌는데. 오. 근데 왜 또 봐요? 이거 OST 듣다가. OST? 또 봐야겠다 생각나서. 거기 형 좋아하는 캐릭터 뭔데요? 어? 아니 내 대답이 귀찮은 건가? 아니 그게 아니라 하품 나와서 그래. 아 뭐 저 누구 좋아해요 캐릭터? 당연히 여 주인공 좋아하지. 남자 주인공?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. 그 에드워드. 에드워드하고 벨라. 뭐야 동명이 왔다. 집 안 들어가도 됨 하는데 집을 왜 안 들어와? 운동하고 있는데 둘 모습 상상돼서 킹 받아요. 아이고. 아니 이 시간에 뭐 운동을 하고 있니 동명아? 힘들지도 않고 빨리 들어와 감기 걸려. 동명이 운동하면서 타자 치면 너 다친대. 너 타자 치지 마 이제. 아 그리고 그거 뭐더라? 그거 중간까지 봤었는데. 형! 나 최근에 본 그 영화 뭐지? 실? 나 어제 또 봤어. 땡플릭스에 있는 거. 맨주. 뭐 한 거임? 맨주가 뭐야? 봤어 실? 끝까지 안 봤지. 몰라? 아니 또 스포하네 근데. 아니 그거 하고 맹주. 아 이걸 몰라? 아니 또 스포하네. 이게 왜 스포야? 아 진짜. 근데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긴 해. 그냥 기타 치면서. 진짜 요즘 땡플릭스 안 보는데. 그냥 틀어놓기만 한 느낌이었어가지고. 근데 그 고마츠나나 그 배우분은 그 일본 로맨스 영화에 거의 다 나오시던데? 그 실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결혼했잖아. 어? 그 둘이 진짜 결혼했어. 어? 그 고마츠나나랑 그 실에 나오는 그 저기 남주 있지. 헐! 그러면은 결혼하고 찍은 거예요? 그건 나 안 물어봐서 모르겠네. 스타 마사키. 어 레전드네. 근데 형 어떻게 그 다 알아요? 나 팬이거든. 아 팬이구나. 와 결혼하기 전에 찍었다고. 우와. 그 거기도 나오잖아. 어디요? 거기
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. 그건 난 제대로 봤지. 아, 그 내가 형한테 추천해준 거 아닌가? 그 나 그 전부터 봤고. 예. 네, 그리고 저 그것도 나오는데. 뭐? 그 밴드 학교 밴드부 이야기. 학교 밴드부 이야기? 아, 그 제목 까먹었다. 굿바이 입술이었나? 굿바이 입술? 굿바이 키스 아니고? 헐 뭐야? 왜? 이분 또 뭐 하나 찍으셨는데. 네. 제목이 달빛 그림자. 그냥 제목이 이뻐서. 아니 달빛 그림자 내가 쓴 곡이잖아. 어? 언제? 달빛 그림자 내가 쓴 곡인데 내가 위브들한테 조금 들려줬었어. 아니 그 나는 모르겠고. 왜 저래? 영화 최근 형 우리 최근에 영화 뭐 봤지? 최근에? 예. 네. 범죄도시. 그리고. 그거 안 봤잖아. 뭔 소리야? 마녀 2도 봤잖아요. 나랑 기욱이랑만 봤나? 형 없었어요 그때? 나 그때 울산 갔잖아. 아 맞네. 그 기욱이가 좋아해가지고 영화 보는 걸. 동명이 또 다 있어. 할인이도 있었고. 할인이 있었나? 할인이도 있었을 거야. 그때 다 같이 밥 먹으러 간 다음에 영화 본 걸였었으니까.